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속초 먹거리 단지에 있는 교동 쪽에 있는 장안 바다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해물탕이 정말로 맛있는 그런 소문화 맛집이고요. 저는 해물탕 말고 이제 겨울에 인기 있는 굴게장을 먹어볼 예정입니다. 네,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리고 네, 가게는 이제 뭐 단체에서 완비이고요. 코로나 방역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걱정 너너너 안 하셔도 되고요. 참고로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왔다 간 그런 맛집입니다. 이렇게 뭐 사인까지 있네. 그리고 여기 생생정보 KBS에도 맛집으로 방영돼 그런 소문난 맛집입니다. 해천탕이 정말로 맛있다고 하는데, 와, 제가 혼자서 먹기엔 좀 양이 많아서 굴게장을 먹어볼 겁니다. 여러분들 방에도 이렇게 좌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용하게 회식을 하시거나 뭐 데이트 장소로도 딱 좋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은 속초 먹거리 단지 그 교동 쪽에 놀러 왔습니다. 제가 혼자서 여행을 하는 거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가 속초로 여행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우연히 발견한 맛집이 있는데 이 장안 바다향이라고 했습니다. 네, 해천탕, 해물탕으로 유명한 집. 하지만 제가 오늘 혼자 왔기 때문에 양이 좀 먹기에 좀 양이 좀 많아서 이 굴국밥이라든지 굴게장이 또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굴국밥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많이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굴게장이 정말로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서 제가 오늘은 이 굴게장 1인분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연예인들도 많이 봤다 같고요. 맛집 TV 방송에도 나온 집입니다. 기만 하지 않고 바로 먹어보겠습니다. 과연 맛이 어떨지. 와, 이 굴. 굴 한번 먹어볼게요. 와, 와, 정말 시원하다. 와, 여러분들 국물 맛이 진하고 정말 얼큰합니다, 진짜. 와, 아, 그리고 제가 일부러 손님이 없는 시간에 맞춰왔습니다. 제가 손님 많은 건 딱 질색이라서 손님 없는 그냥 한가한 시간에 찾아왔습니다. 와, 와, 대박 진짜. 뭔가 정말 맛도 맛인데 정말 보양식을 먹는 듯한 그런 맛입니다. 와, 와, 대박. 이 굴게장 1인분에 만원입니다. 와, 같이 먹어볼게요, 여러분들. 와. 와. 와, 국물 맛이 대박이다, 진짜, 여러분들. 와. 와, 굴국밥과 완전 다른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굴국밥입니다. 아, 굴게장. 와. 와, 한 입에. 와. 와,
네, 이것도 한 입에. 와, 여러분들 진짜 식사 한 끼 밥을 제대로 먹고 싶다, 끼니를 제대로 드리고 싶다, 와, 해장하고 싶다 할 때 이 굴게장 드시면 되겠습니다. 와, 대박 진짜. 와, 이 굴이 정말 싱싱하게 입에 착착 달라붙습니다. 와, 여러분들 아무 생각해도 이 굴이 정말 충분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굴 좋아하신다 할 때 굴 좀 많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혼자 먹기 양이 좀 푸짐합니다. 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장안 바다양 집에서는 반찬 재사용을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와. 와,